포이맨 칼럼 시온주의. 시온주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온주의는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근원입니다. 테오도르 헤르츠는 현대 시온주의 아버지로서 1860년에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콥은 의류 상인이었으며 전통적인 유대 종교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헤르츠는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비엔나로 옮겼으나 로마법 전공을 위해 법학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884년에 그는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비엔나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자들이 폭력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헤르츠는 1887년에 베를린의 한 신문에 반유대주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헤르츠는 36세가 되던 1896년에 2월에 유대국가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판과 함께 정치적 시온주의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온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단연코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도덕적이고 합법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진 힘이란 곧 유대인들이 경험한 비참함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영광은 유대국가의 건설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박해와 압제는 우리 유대인들을 멸종시키지 못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도 우리와 같은 고통과 투쟁을 겪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의 자폰에 의하여 유대인의 의식을 없애려는 억압을 받아왔다. 유대인들은 큰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총회에서 그는 여기 나는 유대국가를 세웠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빠르면 5년 늦어도 50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이 운동은 오직 땅이 없는 백성, 백성 없는 땅의 논리로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는 노예의 속박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새로운 모세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그의 조상들의 땅으로의 귀향이라는 야망을 불태웠고 또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1896년 유대국가를 출판한 헤르츠의 연대로 5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5세기 만에 일어난 사건이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어도 그 기간이 악몽과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AD 135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 추방당하여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고통과 핍박을 받다가 독립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했습니까? 바로 시온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은 마음의 고향이요 중심이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을 오르며 찬양했습니다. 시편 132편과 133편은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인 134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3절에서 복이 시온으로부터 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96년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한 헤르츠는 이기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다윗왕의 성이자 예루살렘 성의 중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는 예표이고 시온은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며 교회 생활 안에는 반드시 시온인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의 예표인 시온은 거룩한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 건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정상이 있는데 그것은 시온산이며 그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리아산은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두보와 디딤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주님의 것이지만 오늘날 땅은 사탄에 의해서 강탈당했습니다. 이 강탈당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세상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교두보와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으로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교두보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으로서 그분이 착륙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두보와 디딤돌이 없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온에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온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현 시대에 필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불했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년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우리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